장어머님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정숙이, 제가 모시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제가 모시죠. 염전모 많이 컸구나. 장숙향이 따라서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장돌뱅이처럼 우리 집 대문을 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법 꼴을 갖추어 가는구먼. 그때 저를 받아주신 걸 지금도 이 마음속 깊숙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.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. 그래도 저 때문에 최고님이 많은 일들을 비밀리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? 저 최고모님 때문에 양손에 피 많이 묻혔습니다. 천하고 비열한 것. 원래 태생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?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. 이번엔 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. 거기 서지 못할까? 니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? 니들이 지은 건 누구 덕에 살았는지 잊은 거야? 아무리 천하고 비열한 것들이라고 해도 밥준을 주인을 잊어?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! 정리해. 이거, 이놈! 이거 놓지 못할까? 나! 이놈! 아니, 놔라, 이놈아! 저 무슨 일이십니까? 도와주십시오. 무슨 일이신데요? 이렇게 도로 막고 서 계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경찰관님, 저희 어머님이신데 지금 아프셔가지고 집으로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안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실랑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거짓말입니다. 제정신 말쩡합니다. 아니, 어머니 한 분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? 아유, 혹시 영화 찍으세요? 갑시다. 제가 경찰서에 가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, 그럼. 저 어머님은 저희 차 타시고요. 저 나머지 분들은 저희 따라오세요. 아, 잠깐. 그러지 말고 잠시만요. 여기 지원 요청 좀 하겠습니다. 여기 중랑구 28-1번지인데요. 여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어머님 같이 가시죠. 천천히 아, 더러운 것들! 아이씨. 우선 쌀. 에이, 가만히 있어요. 내가 할게. 말만 해요, 말만. 쌀. 또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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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 개, 두 개. 두 개? 가자. 자, 자. 어. 이것도 가져갑시다. 자. 이게 예뻐요. 이게 예뻐요? 가운데 얘기가 제일 예뻐요. 아, 욕실아. 자, 파란색, 분홍색. 파란색. 분홍색. 자, 갑시다. 아, 욕실 앞 깔개도 살 거죠? 괜찮아요. 그런 거 없어도 돼요. 아, 이거 내가 사줄게요. 아, 됐어요. 그러지 마요. 어?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지면 내가 와야 돼요? 좀
창피하지 않겠어요? 병사야. 왜 웃어요?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아무 생각 안 해요. 마트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, 내가? 자, 갑시다. 왜 이래요? 나 나가게 해줘. 에헤이,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넓은데 우리 애기 잃어버리면 어떡해. 자, 갑시다. 다음 코너. 아드님하고 싸우셨어요? 아유, 참 요새 이런 문제들 많아요. 아니, 너무 창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 댁이 어디세요? 모셔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요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주십시오.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네. 고맙습니다. 뭐야, 놓쳤어? 죄송합니다. 이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바람에 뭐 경찰하고 엮여봤자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? 노인네가 천운이 따르나?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네. 천혜장학재단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뭐 이미 공고는 나갔고 뭐 지원자들이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. 더 빨리 준비 못해요? 사모님,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. 태호가 함정에 빠지면 노인네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. 손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손 놓고 있겠어요? 그럴 때 한꺼번에 둘 다 잡아드리면 되는 거야. 알겠습니다.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요, 나가. 그러는 당신이나 사돈들 앞에서 입에 음식물 넣고 으물으물 거리지 말고 물 마시고 각을 하지 말고.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러네. 뭐예요? 네, 아가씨가 식사를 오늘도 안 드시겠다고 해서요. 난 저기 집에 조만간 빨리 쳐버리든지 해야지. 아. 누구야? 아가씨가 내내 굶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아가씨가 좋아하는 치킨을 좀 사왔습니다. 염전무가 왜? 제가 이 아가씨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? 엄마 아빠는 뭐하고 왜 염전무가 나를 걱정해요? 뭐 사모님하고 회장님은 사돈 네 분들과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셨습니다. 아, 그래서 나 감시하러 왔구나. 배고프신 거 압니다. 드세요. 이 서진 그룹으로 시집 가시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? 염전무가 내 입장이 돼봐요.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을 어떻게 살아? 아가씨,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. 뭔 소리야. 아가씨가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셔서 돈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십니다. 하긴 염전무도 월급 받으니까 나한테까지도 이러는 거겠지. 맞아요. 돈이 참 좋긴 좋아. 그치, 염전무? 그러지 마시고, 아가씨. 결혼하세요.
본부장님도 결혼하셨고 대호 도련님도 회사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아가씨도 어딘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? 난 지금도 충분하다니까.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돈 같은 게 아니라고요. 날 왜 그렇게 봐요? 염점은 월급 얼마 받아? 아니 얼마나 받길래 날 그런 눈으로 보냐고. 이 흰머리 원숭이 같은 아저씨야. 나 혼자 있게 빨리 나가요. 맛있어 맛있어. 다 더 먹어. 맛있죠 맛있죠. 아 너 먹어. 아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카레 사와요. 배고프니까 자꾸 먹게 되네. 알았어요. 사겠습니다. 예, 사겠습니다. 태호 씨, 화장지를 안 샀어요. 내가 가져올게요. 많이 마십시오. 잘 지내시죠? 아, 네. 출산을 하셨나 보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저 그럼. 뭐예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화장실 가서 하면 되죠? 네. 자, 빨리 갑시다. 배고프다. 알았어요. 잘하네. 우리 빌라 박가은 정말 잘한다. 우유 빛깔 박가은 잘한다. 박가은 우유 빛깔 박가은. 아이고, 아니 왜 인지 오세요? 가은이 노래 다 끝나가는데. 혼자 좀 쉬고 싶습니다. 아니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그만 내려가세요. 아니 왜 그러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 어서요. 아 혼자 좀 쉬고 싶다니까요. 아이고, 아니 왜 이러세요? 정신 차리세요. 아니 나갔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아이고.
너희 집에 녹두 있냐? 녹두 있어? 언니는 갑자기 남의 집 와서 녹두는 왜 찾아? 아니, 옥탑방 옥전씨가 어디 나갔다고 하더니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. 아니, 왜? 아, 모르지. 내가 노인네들 엄동설안에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나갔다 오더니 다리가 풀렸는지 넘어지더라고. 그래, 녹두죽 좀 쏘주려고. 냉동실 봐봐. 전에 애들 삼계탕 끓여주고 남은 게 좀 있을 거야. 어, 그래. 아유. 아유, 여기 있다. 야, 너 저 가은이들이라는 거 봤냐? 쨍 하고 해 뜰 날. 언니, 내 인생에 쨍 하고 해 뜰 날은 없어. 아니, 왜? 효진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? 어, 내 인생에 마가 꼈나 봐. 딸은 집 나가고 아들은 공부 포기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. 효성에는? 말린다고 왔다가 괜히 형제끼리 몸싸움만 하고 갔어. 이놈은 그냥? 도전아, 이놈아. 당장 일어나! 일어나, 이놈아! 안 일어나! 일어나! 아, 할머니까지 왜 이러세요? 왜 이러긴! 당장 고시원에 안 들어가! 아, 할머니가 왜요? 야, 이놈아, 나 여기 그물주야. 너 변호사 되기 전에는 여기 당장 못 들어와. 당장 나가! 아, 다들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, 좀. 아. 어이구, 이놈아. 못 일어나, 이놈아. 네 엄마 종목을 보려고 그래? 아. 일어나, 일어나, 이놈아. 아우, 나 진짜 죽겠어. 아우, 나 진짜 죽을 것 같아. 아유, 나 모든 게 실망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. 아, 어떡하면 좋아. 아니, 도련님, 진짜 시험 포기한대? 아휴, 아직 몰라. 내가 다시 한번 말해봐야지. 하여간, 도련님은 자기밖에 몰라. 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? 아, 이봐, 이봐. 아주 자기 동기간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오지. 그럼 내 말이 틀렸어? 도련님 이기적인 거 맞잖아. 그동안 가족들 등골 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. 걔가 뭘 또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니? 아니, 이날 이때까지 팔자 좋게 공부만 하고 살았으면 다 하고 산 것이 아니야? 그리고 도련님은 그동안 어머님한테 무슨 자식 노릇을 했어, 형제 노릇을 했어, 아니면 뭐 애들 삼촌 노릇을 했어. 하다못해 결혼해서 나한테 응? 동서라도 있었냐고. 나 시집와서 17년 동안 당신이 나 보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딴에는 외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었어, 여보. 아유, 그만해. 아니, 뭘 그만해. 지금 도련이 시험 그만두면 우리 손해야. 우리가 무슨 손해냐? 솔직히 도련님은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가족 모든 일에 다 열애였잖아. 응? 어머님 용돈을 한번 드렸어? 그럼 남은 자식들이 그걸 다 엠분하고 어? 어머님 병원비를 한번 보태기를 해.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한번 가시기를 해. 언제나 열애. 그럼 다른 자식들이 시간과 돈을 또 엠분하고 안 그래? 그래서 효심이가 제일 많이 했잖아. 우리도 했어, 여보. 시시때때로 도련님한테 당신이 봉투 많이 끼워준 거 알아. 나도 명절 때마다 적은 액수지만 빠지지 않고 챙겼고. 거기다가 어쩌다 도련님 명절 때 오는 날에는 내가 애들 단속 얼마나 했는지 알아? 그건 또 뭔 소리야? 애들이 삼촌이라고 편해서 조금만 버드럽게 굴면 어? 내가 아직도 공부하는 백수라서 그러냐고. 도련님 피해식에 팍! 루비 필립이한테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아? 지금 루비를 탓할 게 아니야. 아유, 바보 같은 자식 정말. 아유.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어? 자기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성과를 내야 할 거 아니야. 아니, 지금 그만 둬버리면 그동안 뒷바라지했던 가족들은 다 뭐가 돼? 나도 그 얘기 했어. 더 해야지.
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한테 보답도 하고 이날 이때까지 용돈 한 번도 안 줬던 조카들한테 용돈도 좀 주면서 삼촌 노릇도 하고 그리고 예쁜 며느리감 데리고 와서 어머님한테 효도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.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좀 안도하고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. 당신이 좀 해. 어머나? 아니 그걸 왜 내가 해게? 당신이 해야지. 내가 근석 주호 패고 왔어. 아니 뭐? 당신 도련님 때렸어? 어머 미쳤나 봐. 아니 그렇다고 마흔이 다 된 도련님을 때리면 어떡해? 아, 나도 오죽했으면 때렸겠냐고. 어? 아유 나도 근석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정말. 아유. 지금까지 누나 말이 다 맞았어. 효준이 삼촌 앞으로 어떻게 돼? 뭐 공부 포기했으니까 취직한다고 하겠지. 취직? 근데 취직 시험 준비를 또 해야 할걸. 또 시험 준비래? 아 그럼 삼촌 인생이 뭐냐? 아, 우리보다 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잖아.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가 죽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니? 효준이 삼촌 취직시험 준비한다고 또 몇 년 보낼걸?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들어는 가는데 변호사를 꿈꾸던 사람이 그런 데서 잡무처리나 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겠어? 다시 나와서 다른 일 한다고 하겠지. 그럼 삼촌은 맨날 준비만 해? 평생 준비만 하는 거지. 그럼 어떡해. 효준이 삼촌 너무 불쌍하잖아.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. 네가 정말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. 난 못 될 것 같아. 그럼 엄마한테 말해.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. 누나는? 야, 넌 머리가 좋잖아. 너 네 누나 올케어 반에서 1등 하는 거 몰라? 거기다가 건전한 이성교제까지 하면서도 1등인데 네 누나가 뭘 못하겠니? 어? 하, 의사 되지 말고 변호사 돼서 내가 이참에 이 씨 집안 한번 이렇게 세워봐. 어?